자, 그럼 이번에는 명승부사 전문가님이 또 관심 있는 종목 HMM 여전히 좋게 보십니까? 뭐 기업의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주식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뭔가 매도를 하게 된다는 것은 가격이 많이 올라서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에 대한 가치가 변하지 않으면 보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HMM이 창사 이후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 이상 달성됐기 때문에 그 전에 뭐 몰락 중이다. 기업이 살아났다. 털어내면서 외인 기관도 수급이 계속 좋기 때문에 HMM 그리고 뭐 철강주들을 원자재 가격들이 매우 좋아요. 원자재 가격들이 좋게 되면은 또 그것을 이제 수출하고 운송하는 기업들도 뭔가 더 수익을 많이 볼 것이고요. 철강 가격, 뭐 원자재 가격, 조선주도 많이 좋게 봅니다. 해운주에서는 어쨌건 시장의 대장주인 종목은 HMM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HMM 명승부사님의 의견 들어봤고, 그럼 이정희 대표님께도 질문 좀 드릴게요. HMM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미 뭐좀 차익 실현하고, 아,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나도 이제라도 들어가야 되나? 상승 추세 계속 된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정희 대표님은? 예, 저도 이 HMM 같은 경우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상승폭이 굉장히 크긴 하지만 지금 이 기업의 실적 성장세라든지 연말까지 지속될 수 있는 이런 수주 물량의 증가에 따른 목표 주가를 판단을 해보면 좀 크게 잡으면은 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너무 허황된 얘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 5만 원 선까지는 저는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점에서 상승분이 좀 높기 때문에 당장 신규로 공격적인 매수를 들어가는 것은 어렵고 이제 보유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좀더 끌고 갈 필요성이 있지만 신규 매매를 고려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철저히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는 게 맞는 투자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HMM을 공통적으로 잘 좋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 명승부사님도 그러면 만약에 지금 HMM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지 도움을 주세요. 사고 싶으면 그냥 사는 거죠. 손실을 너무 두려워하면은 주식에 도전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샀던 모든 분들이 수익인데 지금까지 HMM을 산 분들이 작년부터 지금까지는 확률적으로는 다 수익이잖아요. 오늘 꼭지 산 사람 빼고 내가 산 것이 확률적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이게 꼭지일 확률 자체가 아직은 0%다. 그죠? 그렇다면은 그런 불운이 나한테 찾아올까? 운을 한번 테스트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승사 전문가님은 뭐 과감하게 한번 도전도 해보는 것도 좋은 투자의 경험이다라는 걸 알려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데일 클럽하우스 이델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그리고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두분 오늘 재밌는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